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간만에 예 사란 네 새로운 뮤직비디오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one knows it 입니다. 예 이거 8월 30일 올라왔죠. 이 곡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의 1년 전에 공개된 사란의 곡입니다. 예 오랜만에 뮤직비디오로 나온 거예요.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제가 맞게 해석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지금의 태국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가사라는 추측은 하는데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가사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저한테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태국의 뭐 래퍼들, 뭐 레이블 관계자들, 평범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평소에도 여러 가지 교류를 합니다. 태국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 저도 한국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뉴스나 이렇게 태국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접하는 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하죠. 한국도 지금 뭐 매우 심각하긴 한데 제가 뭐 언급할 순 없겠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과 그런 것들이 또 얽혀 있죠. 그래서 다들 좀 분위기가 좀 우울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란의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은 이게 작년에 나왔지만 작년도 굉장히 심각한 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한 가사이겠거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사란이 이 시국에도 제가 봤을 때 태국 래퍼들 중에 제일 허스라는 것 같아요. 진짜 유튜브 채널에 끊임없이 음악이 올라옵니다. 저는 지금 요즘 들어서 태국 래퍼들 중에 이만큼 허스라는 래퍼를 본 적이 없어요. 대단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로 뭔가 답답한 상황인데도 뭔가 자신의 음악으로 계속 뭔가를 발표를 하면서 꽉 막힌 곳을 이제 돌파하려는 그의 좀 움직임이 저는 진짜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도 그럴 것이 음악이 점점 발전하고 랩도 되게 멋있어지는 게 느껴지니까 그런지 사란의 어떤 유튜브 채널의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굉장히 높아져 가는 것도 사실이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란의 Everyone Knows It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나는 근데 이 곡의 제목부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 모를 리가 없죠.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최근에는 되게 오리지널리티 있는 미국 힙합 같은 트랙을 갖고 와서 그런지 이렇게 좀 간만에 약간 좀 올드스쿨 바이브로 이렇게 랩하는 거는 처음 봐. 1년 전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뮤직비디오가 그냥 단순한 느낌이지만 저는 이게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방콕이 락다운인 것을 알고 있고 어두운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거의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소식을 저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좀 내가 아는 방콕의 거리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냥 저 거리가 다 말해준다. 되게 저 그 사란의 가사를 보면서 그런 게 느껴졌어요. 뭔가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 진실이란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그런 문제들이겠죠. 한국은 락다운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상황이 심각하니까 뭔가 이렇게 정부도 통제를 잘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통제가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도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심각한 상황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회사로 출근하고 일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돈 버는 생존 문제가 더 우선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나 이런 랩 들으니까 예전 더 래퍼 나왔을 때 생각이 난다. 확실히 요즘 들어서 그런지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보면 태국 래퍼들 가사들이 다 의미심장해요. 비판적인 가사들도 많고 뭔가 좀 나아질 상황이 계속 아닌 것 같으니까. 한국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동남아는 더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아는 방콕은 굉장히 활기찼어. 저녁 시간도 그렇고 막 뭔가 북적북적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지는 이 동네는 그냥 되게 아무도 없고 을씨년스러워. 씁쓸합니다 진짜.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이게 확실히 코로나의 영향 때문인지 예전만큼 많은 래퍼들이 뮤직비디오나 뭐 새로운 음악을 업로드하는 주기가 좀 길어지고 있어. 그거는 맞아요. 그건 내가 확실할 거야. 내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 근데 사라는 그 래퍼들 사이에서도 진짜 자주 자신의 음악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어. 이제 한국도 지금 래퍼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냐면 콘서트 같은 걸 하지 못하니까 음악을 자주 내서 수익화하는 거를 계속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사람도 약간 허슬하면서 계속 음악을 만듦으로써 자신의 존재감도 알리고 수익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앞에서는 뭐 어떤 래퍼들도 장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허슬하는 래퍼를 참 존경한다고 예전에도 많이 말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시국에 더 자신의 음악들을 계속 올리는 게 더 멋진 일이고 존경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멋있습니다 사라는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